이들을 죽인 건 누굴까? 우이동 현장에서 발견된 탄피의 종류는 M1 칼빈, 아군, 즉 국군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군이 사람들을 총살한 것은 사실일까요? 그랬다면 매장까지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인 남성으로 추정되는 유해뿐만 아니라 어린이와 노인의 유해까지 나왔습니다. 정말 과연 6.25 때 북쪽하고 무슨 협조가 있었나? 그 어린 아이 고등꺼정 죽일 이유는 없다 그 말이죠. 그 팡팡팡팡 뛰었단 말이야. 얼마나 무서워, 얼마나 무서워. 그걸 다 죽였다. 민간인의 유해라는 감식 결과 그리고 주민들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북한군을 도운 혐의로 일가족이 군경에 의해 처형당했다는 겁니다. 당시 서울엔 부역 혐의자에 대한 학살이 빈번했다고 합니다. 서울 지역은 3개월 동안 통치를 했기 때문에 인민군 통치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북한군에 협조를 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학살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 이후에 수복했을 때. 서울에서 최초로 확인된 민간인 학살지 우이동. 서울 지역에 추가 발굴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건물이 세워지고 허물어지는 서울의 특성상 그동안 원형 보존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근처에 또 다른 집단 매장지가 있다는 주민들의 증언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발굴은 중단됐습니다. 덮어버린 땅 속엔 아직 많은 것이 남아있습니다.